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정치 유튜브, 우파 정치 유튜브를 해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구조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우리가, 일상생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상생활하면서 우파의 목소리를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는 거의 없어요. 저는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우파의 어떤 목소리, 그런 걸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 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다들 아시잖아요. 아무래도 사회 전체, 분위기 전체가 주로 이제 좌파들은 목소리를 많이 꺼내고, 근데 아무래도 좌파들의 목소리를 꺼내면 그걸 잘 이끌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끼리끼리 소위 해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많고, 쟤는 같은 동질감 느끼고 도와주고 하는 데 비해서 만약에 얘가 우리 기준으로는 우파라고 생각을 하고, 소위 이제 그들 시선은 뭐 그냥 수구 꼴통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튼 그런 성향이면 거기에서부터 이미 이제 적대시하는 거죠. 같은 일을 하거나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적대시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못 꺼내는 문화가 우리 어떤 우리 사회에 좀 있었죠. 특히 이제 우파적인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게 없잖아 있었어요. 이게 꽤 오래 15년, 20년 이상 지속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좌파로 이렇게 문화가 많이 넘어가 버린 것도 없잖아 생각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우파들은 거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죠. 사실 사회생활 하는데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파 성향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걸 표시를 하고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공감대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같은 좌파라고 느껴지면 많이 끌어주고 뭐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좌파 성향은 좀 그래도 덜 뭐랄까 터부시 되어 있고 잘 밝히는 데 비해서 우파 성향은 못 밝혔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였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니까 유튜브가 진짜 대단해요. 유튜브에서는 우파 성향을 밝혀도 기존의 우리 사회와 달라요.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게 여러분들을 차단하는 관리자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파 성향을 드러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차별을 하거나 뭐 직장에서 뭐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사람들도 없어요. 게다가 더 좋은 건 우파 성향을 드러내는 정치 방송들 많죠. 근데 그런 방송들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부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에게 계좌를 열거나 아니면 뭐 방송 같은 거, 라이브 방송 같은 거 저도 많이 보는데, 보면 되게 막 기부 슈퍼챗 같은 거 되게 많이 쏘고 그러세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좌파 방송도 많이 보거든요. 좌파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 어떤 논리를 통해서 주장을 할까 이렇게 많이 보는데, 좌파보다는 우파 방송에서 훨씬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치적인 어떤 방송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돈을 꽤 많이 버세요. 웬만한 직장인보다 더 많이 벌고 계실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유튜브가 우리나라 시장을 바꾸고 있구나, 뭔가. 기존에 우리는 우파적인 목소리를 내면 차별받고, 되게 손가락질 받고, 되게 수구 꼴통, 꼴 보수, 생각이 짧은 인간, 뭐 대기업 앞잡이, 일본 앞잡이, 친일파,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물론 불이익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근데 유튜브는 아니에요. 유튜브에서는 이런 우파 성향을 드러내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기부를 하고, 많이 도와주고,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지? 난 그냥 사실 일반 사회에서는 터부시 됐던 이걸 드러냈는데, 오히려 내가 이걸로 많이 도움을 받고, 실제 많은 정치, 우파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기부를 많이 받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유튜브가 없었다면 이런 구조가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파 성향의 정치 유튜브를 해보시라고 많이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시간만 쓰고 여러분들 돈 쓰고 뭐 노력 쓰고 이게 아니고 우파적인 정치 채널을 하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뭐 돈까지 줘요. 얼마나 좋아요?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우리 기존 사회에서는 불가능했거든요. 심지어 정치인, 우파 정치인들조차도 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기부를 많이 받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렇게 우파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우파적인 얘기를 당당하게 해야지 당연히 이런 목소리들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사회에서 되게 억압을 받아서 입 밖으로 못 꺼냈던 그런 우파적인 생각들을 지금은 더 많이 꺼내고 서로 응원하고 하면 저는 멀지 않아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현실을 보고 아 이게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뭐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렇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걸 쉽게 접하는 저는 지금 20대들 남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지지율이 확 변한 것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유튜브가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봐요. 여러분들 봐요.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어떤 그 다른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집단의 그런 활동들에 대한 뭐랄까 반박 혹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빠르게 커져버리지 못했어요. 그냥 아 저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기에 반박하더라도 쉽게 그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못 꺼냈을 거예요. 왜? 그러면 또 차단이 되거나 뭔가 불이익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봐요. 유튜브에서 뭐가 올라오면 바로 반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20대 남자애들이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를 막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고 아 이게 맞구나 이게 틀리구나 아 이건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지금의 정책 방향이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라고 그냥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기존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금방 생각을 하고 바꾸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20대 지지율이 너무 낮아지는 거죠. 저는 이게 꾸준하게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이 사람들이 우파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말을 꺼내면 저는 멀지 않아서 20대 남자들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훨씬 빨리 우파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 보셨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파적인 정치 채널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